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샌드박스 게임일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게임을 하고 있겠죠. 이번 주제는 John Cena. He's gonna get in the ring and put boots down. 뭐야? 뭐야? 이번 주제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스웨덴의 프로게이머 마르쿠스 노치 페르손이 만든 게임입니다. 네모난 블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하는 게임이죠. 즉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성을 짓는다든가 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실 수 있는 게임이죠. 마인크래프트를 해석하면요, 마인은 광산이라는 뜻이고 크래프트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광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엄청난 컨텐츠가 바로 최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녹여 살린 것 같습니다. 더해서 이 마인크래프트가 수업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이나 북유럽에서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게임을 탄압하는 한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죠. 마인크래프트의 BGM이 상당히 평온하기도 하면서 섬뜩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마인크래프트의 BGM은 바로 독일의 인디 음악 아티스트인 C418이라는 분이 제작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로젠펠트라는 본명을 가진 아티스트인데요, 음악 작업 속도가 엄청 느려서 만약 여러분이 중1 때 이 양반의 음악을 처음 접했다면 고1이 되어야지 이 양반의 새로운 곡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업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 합니다. 대신 노래가 좋으니까 그거는 용서해주죠. 만약 이분의 음악을 사고 싶다면 6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아래 링크 보이시죠?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광고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처음 플레이어는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무작위 시대에 따라 절차 생성 맵의 한 지점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말 빨리 할게요. 잘 들으세요. 초원숲산 바다 사막 툰데라 늑지 지옥 서런 동굴 엔더월드 엔더시티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나 엔더시티 이런 거 빼고요. 세계는 크게 오버월드와 네더월드 그리고 엔더월드로 나뉘는데요, 세계마다 특성이 틀려서 자세한 건 직접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구매하세요. 복돌 쓰지 마요. 더해서 게임 속의 시간은 낮과 밤으로 구성되는데 낮 12분, 밤 12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발표한 국제 전기전자 기술자협회의 논문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의 맵의 넓이는 40억 8,057만 6천 제곱킬로미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지구의 8배입니다.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는 해왕성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인크래프트에서 한 맵당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블록 수가 92경 1599조 9692억 8천만 256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데이터로 환산하면 47만 5천 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예를 들면 GTA5의 용량이 80기가 정도 하는데 GTA5를 약 5937개 다운받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용량을 그렇게 작냐고요? 맵을 자르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그 정도 맵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영상 속을 보시면 안개로 뒤덮여 있죠? 그쵸? 바로 이게 용량을 줄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내의 주인공이 두 명 있는데요, 바로 스티브와 알렉스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스킨은 알파 시절부터 변함없이 스티브 혼자 주인공이었으나 1.8 버전부터는 스킨을 씌우지 않은 플레이어의 기본 스킨은 스티브 혹은 알렉스 중 무작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콘솔판에 여전히 스티브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티브를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초인인데요, 스티브가 들 수 있는 금의 밀도는 19.31로 금블록의 순금 1세제곱미터는 19.32톤입니다. 스티브는 이를 18,432개를 인벤토리에 꽉 차게 소지할 수 있으니까 19.32톤의 블록을 18,332개를 소지하고 있다면 스티브는 356,106.24톤을 짊어진 채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감옷 5.152톤까지 입고 있다면 이는 에펠탑 약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스티브는 약 1초 정도면 자신의 몸집만한 한 블록의 크기를 파낼 수 있는데요, 설정상 한 블록의 크기가 1세제곱미터니까 현대의 터널 보링 머신보다도 수십 배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웃어 넘깁시다. 가상 캐릭터니까요. 하지만 참고로 스티브의 키는 185cm라고 합니다. 스티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빠질 수가 없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계담일 겁니다. 바로 히로빈 계담인데요, 이걸 조사하면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인크래프트에 히로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키루빈이 있다면 마인크래프트 제작진은 알파고를 뛰어넘는 엄청난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루머라는 이야기죠. 공식 설정에 의하면 히로비는 노치의 죽은 형제인데 어찌어찌해서 마인크래프트 내에 들어갔나봐요. 근데 유저들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치는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담은 거짓이라는 거죠. 재밌게도 이 괴담은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4CHAN에서 시작했는데요. 코프랜드라는 스트리머가 포토샵으로 만든 히로빈을 스크린샷을 통해 올렸는데 인기가 좋아지니까 괴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 히로빈은 이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패치 내용에 히로빈 삭제가 있네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제작한 회사 모장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됐는데요. 인수 금액이 25억 달러로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모장을 인수하자마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홀로렌즈를 통해서 마인크래프트를 3D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만약 EA가 인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인크래프트는 얼마나 팔렸을까요? 2016년 기준 마인크래프트는 무려 1억 685만 9,714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건 매일 5만 3천장이 팔리고 있고 매월 4천만 명의 사용자가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남극에서도 4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타이틀 화면의 오른쪽 위에 뜨는 노란색 문구를 스플래시라고 합니다. 인기 TV 프로그램과 게임의 명대사 등도 나오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한 내용, 인사말, 노래, 가사, 명언, 미술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플래시 중 자매품 민서래프트도 해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건 제가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했을 때 1000분의 1 확률로 마인크래프트가 쓰여있어야 할 타이틀이 민서래프트로 바뀌는 이스터에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지원하는 언어별로 그 나라 언어로 인사말이 적힌 스플래시가 있고 한국어 지원이 된 후에는 한국 안녕하세요 라는 스플래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게임인 테라리아도 해보라는 스플래시가 있습니다. 언어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언어 중 클링온어나 케냐 같은 가상 언어나 해적말투 같은 것도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해적말투는 빵이 하드텍이 되는데 하드텍은 건빵입니다. 그리고 사과가 계열병 치료제가 되는 식으로 해적이나 항해 관련 용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메뉴나 업적명도 죄다 해적말투로 바뀌고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인크래프트에도 엔딩이 존재합니다. 엔더드래곤을 잡으면 의문의 포탈이 형성됩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마인크래프트 엔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문구가 나간 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딩을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실까봐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은 게임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고 그 꿈 속에서는 엔더드래곤을 잡게 되어서 목표를 달성했으니 현실에서도 더 나은 꿈을 꾸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엔더드래곤을 잡으시고 확인해보세요. 즉 스티브가 갑자기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온 것도 꿈이고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한 모든 일이 꿈이란 겁니다. 하지만 엔더드래곤을 잡아 목표를 달성했으니 현실에서도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이 몇 가지 있는 게임이네요. 마인크래프트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패한다고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편이니까 제가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시고 이상 상시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